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 있는 사람 조은글. 지혜 있는 사람이란 남겨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써버리지 않고 여분의 것을 끝까지 남겨둘 줄 아는 사람. 말을 남겨두고 그리움을 남겨두고 사랑도 남겨두고 정도 남겨두고 물질도 남겨두고 건강도 남겨두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말을 다 해버리면 다음에는 공허가 찾아오고 마음을 모두 주어버리면 뒤를 따라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사랑을 다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는 아픔이 많아 울게 되고 가진 것을 다 써버리면 불안해지며 그리움이 너무 깊으면 몸져 늦게 되고 젊음과 건강을 유혹 속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불같은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날마다 더욱 사랑해 가는 모습이 마음의 정도 다음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 좋고 기쁨도 슬픔도 다 내보이지 말고 다음에 얼마라도 감추어두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값진 사랑은 인내의 사랑입니다. 조급한 사랑, 불타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으로 만나는 사람이 참으로 반가운 사람이고 오래가는 사랑이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